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벡터 프레임을 가지고 벡터 프레임 뭐 코브라 모터 그다음에 마텍 PDB FC 이런 부품들 소개를 드렸었죠. 부품들을 가지고 벡터 프레임 드론을 실제로 레이싱 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이 부품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 리스트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앞에 편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부품들로 조립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미리 일부 조립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같은 작업의 반복인데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는 건좀어좀 영상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리 조립을 해놨고, 일단 벡터 프레임 이렇게 조립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 프레임 암대 부분 그다음에 밑에 플레이트까지 해서 조립을 해놓으시고, 여기 그 PDB PDB 올라갈 자리에 마운트하는 부분까지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포스트라고 표현해요. 기둥. 그리고 얘는 서포트라고 표현해요. 지지대.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서포트. 그리고 그래서 얘는 포스트, 서포트 블럭, 포스트 블럭.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얘가 포스트 블럭. 예, 서포트 블럭. 그다음에 이거 그냥 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기둥이에요. 그리고 뭐 올리고서 뭐 하는 게 없는데 얘는 쌓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줄까지 이 정도까지 해놓으시고, 이 포스트를 한 개만, 기둥을 한 개만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스택을 쌓는다 그러는데 PDB 올리고 FC 올리고 그 위에 뭘 올릴 수도 있겠죠. 그 공간을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를 박아놓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이번엔 조립하면서 PDB FC까지만 올릴 거예요. 예, 다른 부품들은 앞, 뒤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하나 이제 방진 패드를 붙여놨습니다. 방진 패드를 붙여놨는데 얘가 이렇게 뒤태서 이 변속기가 떠서 이렇게 진동받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터를 올려놓고, 모터를 뭐 나사 하나만 박아서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변속기를 놓고 길이를 가늠해서 약간 여유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속기 끝이 이 정도에 오는 것보다 놓고 이렇게 여기죠. 여기 단차가 생겨요. 단차가 있는 부분에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선을 잘라서, 이 모터 선을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모터 선 길이가 한요 정도, 한 2cm가 조금 안 되는 길이, 예, 한 2cm, 여기 마감에는 수축 튜브로부터 한 2cm 정도 된 길이가 되게 남을 거예요. 예, 2cm가 조금 안 되는 길이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밑에 피복을 벗겨 놓으시면 딱 맞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라 놓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하다가 나비 튀거나 뭐 이렇게 전선 와이어 커팅한 조각이 들어가서 쇼트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발라놨습니다. 실리콘 코팅제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번쩍번쩍하죠. 전에 시간에는 이게 무광이었을 거예요. 네, 번쩍번쩍한 유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야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쇼트 사고 같은 걸.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바르는데,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커넥터 부분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커넥터 부분에 스며들어가지고 커넥터를 못 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 메모리 카드 슬롯 외장에 이게 철제 하우징 이 부분은 그라운드에 속합니다. 전기가 흘러요. 안 흐르는 것 같지만 흐릅니다.
얘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쇼트 나는 일도 막아줘요.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단선이 되거나 그래서 쇼트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이쪽에도 표면에만 가볍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발라놨고요. 네, 저는 변속기에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에다 바른 상태, 여기까지 접점까지 다 발라도 납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충분히 발라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변속기를 새로 사셨을 때이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뜯어가지고 이게 필름 수축 튜브나 필름 작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뜯으셔갖고 발라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차피 수축 튜브 작업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축 튜브가 필요하다는 점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27mm, 요거는 27mm 수축 튜브면 딱 적당합니다. 그러면 납땜부터 할게요. 납땜을 하는 거는 뭐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납땜 자체에 공포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납땜 자체에 공포를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자, 일단 납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암대, 이거 납땜용 암, 저는 원래 이게 플라모델용 암인데 이게 납땜용으로 씁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잡아주니까. 그리고 전선 커팅되어 있는 전선 있고 여기 납땜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리를 살짝 옮길게요. 잘 보이시게 조금 옮기고 옮겨서. 네. 반사가 좀 심하네요. 유광으로 만들어 놨더니. 네. 자, 먼저 접점에다가 가열된 인두를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납땜용 페이스트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 네, 하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깨끗한 인두에 납을 살짝 묻힙니다. 갖다 대고 인두 대지 마세요. 납을 살짝 묻혀서 인두 자체에 납이 좀 묻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살짝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트에 납이 묻는 게 보여요. 그죠? 납땜할 접점에 납이 묻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미리 살짝 납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접점이 인두질을 한 번도 안한 새거인 경우에는 어차피 좀 대고 있어서 열이 올라야 납이 옮겨붙어요. 접점으로 옮겨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빨리 올려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오래 대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납을 묻혀서 갖다 대면 납이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접점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냥 갖다 대놓고 이거 막 이렇게 인두를 갖다 꾹 대놓고서 이거 납을 밀어넣지 마시고 인두에다가 살짝 묻혀서 액체화되면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인두를 묻히시고 다쓴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솜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 거기다 그 철사 이런 데다 문질러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납땜 페이스트 사용하시면 몽글몽글하고 깨끗한 예, 면으로 납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씩 와이어를 붙여 보겠습니다. 모터 와이어 붙이실 때는 모터를 빳빳하게 하셔서 네, 모터선을 빳빳하게 이렇게 예쁘게 하셔갖고 이미 네, 여기는 이제 납땜 인두가 뭐지? 납이 이 와이어에는 이미 묻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을 인두에 묻힌 상태로 살짝 갖다 대고 옮겨 묻을 정도로 예, 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인두를 살짝 대서 녹인 상태에서 예, 인두를 살짝 대서 녹여주는 상태에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예, 빨리 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갖다 얹고 이렇게 하면 얘가 가열되고 얘가 밑에가 가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살짝 녹이면서 밀어 넣어 주시면 예. 미리 발라놓은 납을 녹이면서 밀어 넣어 주시면 깔끔하게 납땜이 됐습니다. 변속기 납땜하실 때 칩셋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칩셋과 접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칩셋 접점과 납땜 접점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옮겨 붙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변속기들은 이렇게 신호선과 그라운드선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그라운드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두로 살짝 지져서 떼버리세요. 예. 그라운드선은 요새 나오는 변속기나 요새 나오는 그 FC 쪽에 연결할 때는 그라운드선을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FC를 쓰신다면 같이 연결을 해주시는데 구형 뭐 F3나 이런 거는 써주시는데 예. 저는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신형 오늘 사용하는 변속기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수축 튜브 작업인데요. 수축 튜브 작업인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27mm 수축 튜브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mm 수축 튜브고요.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수축 튜브를 씌워서 가열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수축 튜브가 씌워진 상태로 만들 거예요. 예전에는 수축 튜브 작업을 하기 전에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모터의 접점을 바꿨어요.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왼쪽 그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하고 바꿔주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BLLE 펌웨어에서 다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방향 다 이렇게 예, 바꾸지 않고 납땜을 합니다. 구형 변속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원하지 않는. 다만 이제 신형 변속기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점 예,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가 쓰고 있는 변속기들이 그렇게 펌웨어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매하실 때 변속기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근데 거의 다 돼요. 요즘 나오는 거를 최신 신형으로 구매하신다 그러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구형이라 그러면 수축 튜브를 씌우지 말고 모터 다 연결한 다음에 모터 돌려가지고 방향 확인하고 납땜 방향 바꿔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납땜을 뭐 띄워갖고 해야 되는데 예,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해주시고 수축 튜브는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 다이소 가면은 이런 거 팝니다. 이런 거 라이터. 사실 열로 가열을 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래도 적당하게 수축 튜브니까 뭐 이제 저도 열풍기가 있는데 열풍기 쓰는 게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라이터를 먼저 켜요. 라이터를 먼저 켜고 수축 튜브가 수축 될 만큼만 가까이 갑니다. 너무 세네 불이. 예, 수축 튜브가 수축 될 만큼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져주면 예. 그냥 대고 하셔도 돼요. 요새 필름형은 멀리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수축 튜브들은 내열성도 좋고 그냥 이렇게 해서 화끈하게 지져줍니다. 예. 이거는 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워낙에 두께도 두껍고 만약에 이제 필름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고 수축 튜브로 작업을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쫀쫀하게 붙었습니다. 위쪽이 조금 긴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길게 나와서 이렇게 조여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거 그 PDB에 납땜할 때 불편하니까 네, 커터로 조금 네, 딱 잘라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콘덴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고 뭐 D샷을 쓰는 데서는 변속기에 콘덴서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안다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지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달아놨던 거니까 달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제가 저도 공부 좀더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예, 달아놓은 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된거 제가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된거 모터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실력이 초보초보하기 때문에, 예, 매우 초보초보하죠. 그래서 제가 프레임에 한 가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요 암대 부분에다가, 요 암대의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순접 코팅을 해놨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쫙쫙쫙 발라서 이렇게 가늘게 펴서 이렇게 발라놨어요. 모서리 부분에. 이게 드론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이런데 깨지고 갈라져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예, 뭐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모터 가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계열에 쓸수 있는 모터 가드인데, 예, 약간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충분히 돌아요.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는 이걸 쓰면 캔에 직접적으로 데미지가 가는 걸, 모터 캔에 직접 데미지가 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캔이 휘면 그냥 모터 버려야 되거든요. 캔만 바꿀 수도 있겠지만, 버려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터를 달때 주의하실 점은, 모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홀이 있죠. 모터 이렇게 그 나사 박는 홀이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은, 네, 잘안 보이실 텐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가 깊이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저걸 스테이터라고 하는 거 하는데, 저 모터 자석 코일 감하는 부분, 거기에 나사가 닿으면 쇼트가 나서 모터가 타거나 모터가 망가져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지 않도록 나사 사이즈를, 이게 암대 두께가 3mm입니다. 암대 두께가 3mm고 요거 두께가 한 1.5mm 돼요. 그럼 4.5mm죠. 그러면 2mm 더 하면 6.5mm가 돼야 되는데, 나사 6.5mm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6.5mm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예, 나사가 꽉 닿아서 끝까지 길이, 나사 꽉 닿아서 끝까지 길이가 6.5mm인데, 6.5mm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mm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사가 박히는 깊이가 1.5mm 정도 되겠죠.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2mm 넘어가는 걸 원래 잘 쓰지, 2mm 이상 나사를 박지도 않고요, 잘. 그리고 그렇게 박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1.5mm짜리 4개로 모터를 지지해 주는 데는, 1.5mm 깊이로, 예, 해 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가드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예, 랜딩조차도, 예, 어설픈 분들이 저랑 같이 이거, 예, 이걸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체 그 비행하는데 적응을 하시면은 떼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무게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 개에 한 1.5에서 2g 정도밖에 안 나가요. 플라스틱이라서.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나마 추락에서 모터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미리 준비해놓은 6mm, 예, 길이에 너트로 이렇게 박습니다. 안전하게 모터는 이게 몇번 돌려서, 장력, 이 토크를, 잠긴 토크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려서 많이 힘을 주지 않고 적당히 돌아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순서대로 조금씩 잠궈 주시면, 예,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터 장착. 지금 납땜하에서 모터 가드 달고 모터 장착하고, 암대 이그 프레임 조립해야 될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조립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갭이 있어서 평평하진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일 다음 편에서 이제 PDB 납땜하고, 예, 이렇게 쭉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도 여러분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